리포터 수다입니다. 오늘은 수가섬을 찾은 특별한 두 분을 취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 맛보리 맛보라 형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아 한 입만 줄래? 너무 달잖아. 녹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다가 인공 향신료 냄새도 나고 진짜 딸기는 1g도 안 들어가 있어. 듣던 대로 냉정한 평론가입니다. 맛보리 씨가 맛있다고 평가하는 식당은 대박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럼 두 분은 수가섬의 어느 음식점을 찾아오신 건가요?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? 맛보리 씨는 거리온과 음식에 무진장 맛없다고 해주시고 맛보라 씨는 덩킹 레스토랑 음식에 맛있다고 해주세요. 약속한 건 가져왔죠? 그럼요.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한정판 국자 인형! 반겨와! 약속한 물건은 일을 끝마치고 넘겨드리죠. 여기 인테리어 너무 촌스럽다. 먼저 마이너스 10점. 물 좀 먼저 갖다줘요. 난 시원한 얼음물로. 난 따뜻한 물로 줘요. 우리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좀 갖다줬으면 하는. 와, 이 따스함은 도대체 뭐지? 아, 이 시원한 바람. 물만 마셨을 뿐인데. 아니야, 정신 차려, 정신. 저기 손님, 매우 죄송하지만 재료가 다 떨어져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우리 배고픈 거 안 보여요, 지금? 얼마나 걸리는데요? 한 6시간 5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재료가 도착할 거예요. 네? 아니면 식재료를 직접 구해오셔도 되고요. 뿌까가 안내할 거예요.